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라이브 컴포넌트가 사용되는 예제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게 HTML 뭐예요? 인덱스 HTML 파일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좀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시면 인덱스 HTML 파일에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 참고하셔서 바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뀐 과정은 여기 이 영상 보시면 돼요. Build real time Twitter clone 돼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분 정도 한 6분, 7분 시간대에서 진행했던 코드 수정 내용을 지금 반영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바뀐 내용 코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왔느냐 하니까 라이브 컴포넌트라는 게 들어갔을 때 이전에 있던 자리에, 그죠? 이전 코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컴포넌트 있고 소켓 아규먼트로서 소켓 들어있고 DA 부분 있죠? 이 부분 ID와 포스터 이게 어자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컴포넌트 해서 포스트 라이브 포스트 컴포넌트라고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전에 없던 파일 하나 만들었죠? 여기 있는 코드도 다 가져와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코드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죠? 피닉스 라이브 뷰 트위터에 있는 이 코드 GitHub 링크는 어디 걸렸느냐 하니까 여기 걸려있어요. 3교시 수업의 GitHub 소스 코드라는 부분이죠. 여기 링크 하시면은 클릭하시면은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지 중에서 라이브러리 파트 들어오셔서 철크 웹의 라이브에 보시면은 포스트 라이브에 이게 포스트 컴포넌트 부분 있죠?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통째로 그냥 다운받아서 창을 VS 코드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이렇게 두고, 저의 경우에는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있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일일이 타이핑하려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놔두고.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두 개의 VS 코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인덱스 HTML에 여기 라이브 컴포넌트를 불러놓는 겁니다. 그죠?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느냐 하니까 볼까요? 이전에 제가 입력하기 전에 형태. 이건 제가 타이핑한 거예요. 타이핑한 걸 되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런 형태로 있던 것을 다 테이블 윗부분 날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다 지워버리고 요만큼을 지웠죠? 요만큼을 지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라이브 컴포넌트에서 입력을 한 거예요.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있는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D 들어가 있고 포스트 들어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철프 웹 이런 모듈 들어가 있고 이 모듈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모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포스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포스트 라이브에 포스트 컴포넌트 해서 이번에는 랜더 펑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파일을 두 개를 했었어요. 폰 컴포넌트와 폰 컴포넌트 HTML 이렇게 두 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포스트 컴포넌트 EX 속에 랜더 펑션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랜더 펑션의 역할이 바로 이런 포스트 컴포넌트.html.lex 파일과 역할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ID 이 부분이 엘릭스 코드입니다. 엘릭스 코드이고 그다음에 앞에 L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어자인 얘를 호출할 때 포스트 컴포넌트를 호출할 때 이렇게 아규먼트로서 ID와 포스트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어자인이에요. 어자인이고 그리고 얘는 이 데이터는 여기서 얼마든지 불러서 쓸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러 쓰는 것을 보시면은 at 해서 포스트 ID.id 불러 쓰고 있고 포스트 점 유즈네임 돼 있고 포스트 유즈네임 포스터 라이크스 카운터 등등 돼 있죠. 여기는 굳이 포스트 아이디 이렇게 할거 없이 그냥 포스트만 던져줘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요것만 던져주더라도 동작을 하지 싶습니다. 왜냐니까 포스트 속 아이디는 포스트 속에 이미 들어 있잖아요. 굳이 두 개를 보내줄 필요는 없죠. 이 어제는 들어오는 것이. 그죠? 여자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트 유즈네임 바디 해가 중중중중중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핸들 이벤트에서 이제 요거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시면은 요런 뉴 포스트 해서 마이 뉴 포스트 세이브 빙글빙글 돌아가서 런타임 에러 컴포넌트 has implemented 핸들 이벤트 ID assigned to be given. 아하, ID assigned. 볼까요? ID assigned.
아이디. 아, 그렇군요.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네. 그래서 넣어줬군요. 아,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인덱스 HTML에서 우리 아이디를 지웠잖아요. 여기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의자인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아이디는 사실상 이 포스트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별도로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 이 키가 반드시 의자인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였던 거예요. 자, 이제 제대로 동작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작성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보기가 상그럽죠. 그래서 포스트 라이브 말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포스트에서 이걸 유저네임을 디폴트로 넣어주는 거죠. 디폴트 해서 주피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인티저도 마찬가지 디폴트 해서 뭐 제로, 그리고 얘도 제로 넣어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validate length에서 기본 최소 2, max 100 있고, required 파일들은 body만 required 필요한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second 결과적으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디폴트 값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났네요. 자, 다시 릴로드 하겠습니다. 릴로드하고 얘네들 지워버리고 새로 first my first, 이번에 디폴트 값 제로 나와 있고 작성자도 주피터로 나와 있죠. 그죠? 지우기 아니면 수정하면은 수정 버튼 first updated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업데이트 수정, 지금 이 경우 수정이잖아요. 에디트 포스트죠. 요 펑션이 어디서 호출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전 공부했던 내용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뭔가 동작할 때는 동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클릭하더라도 아무것도 먹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벤트를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클릭하더라도 딱히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포스트 컴포넌트 어디 갔나요? 포스트 컴포넌트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쯤 있느냐니까 여기 있네. 그래서 피닉스 클릭 라이크죠. 그리고 피닉스 타겟 마이셀프도 있습니다. 그죠? 라이크 이벤트는 어디쯤에 하느냐니까 넥스트 트리하죠, 밑에. 그죠? 그리고 마이셀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이셀프는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모듈이 바로 이 모듈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이 모듈에서 라이크 이벤트를 처리할 핸들 이벤트를 찾아서 요걸 실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 현재 increase likes, increase reposts라고 하는 요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펑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펑션을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전달되는 아규먼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켓의 의자인의 포스트를 전달합니다. 그럼 소켓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io inspect, 이게 지금 뭐예요? 포스트 컴포넌트죠. 포스트 컴포넌트의 핸들 이벤트이고, io inspect 해서 소켓 의자인, 소켓의 의자인 해서 시행 뭐 라이크 볼튼 클릭하면 요 라이크 전달되는 소켓의 내용을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릴로드하고 지금 라이크가 이거잖아요. 클릭하고 그다음에 들어서 창을 안 열어놨네. 터미널 보시면은 뭔가 막 이렇게 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다시 한번 라이크 물론 없으니까 암흑키드 합니다. 암흑키드 하니까 에러는 당연히 떠요. 에러는 뜨는데 요 소켓의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포스트 컴포넌트 핸들 이벤트 얘예요. 얘가 얘입니다. 해서 보시면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 포스트의 내용이 지금 현재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요 포스트를 아규먼트를 incLikes라고 하는 펑션에다 던져줘야 될 거예요. 이 incLikes라는 펑션은 여기서 받아서 likes count를 지금 제로에서 1만큼 플러스를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디다 우리가 implement 해야 되나요? self timeline에다가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들어서 해놓고 self의 timeline에 여기다가 def 펑션에서 여기다 우리 뭔가 포스트를 받았었죠? 포스트를 받아서
이 내용 한번 임플멘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임플멘트해서 될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시면 다른 펑션도 하나 더 있었죠? 여기서 인클 리폴트라는 펑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def 펑션에 여기다가 포스트를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이두 가지를 임플멘트를 해야지 이제 이게 우리가 눌렀을 때 숫자가 1, 2, 3, 4 증가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코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